예, 어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본의 총리 교체, 이게 7년 8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 이런 예, 축하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근데 벌써부터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아베 시즌2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베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베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기대를 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스가 총리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 강창일 민주당 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우선 예. 스가 예. 요시히데라는 인물 그 자체가 궁금한데 예. 아베 총리 밑에서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 지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예. 아주 우리한테 친숙한 인물은 아니어서 예.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은 되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베하고는 되게 궁합이 잘 맞았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7년 8개월 쭉 같이 살아왔죠. 네. 실제 그 관방장관에 대한 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좀 잘 모르는데 총리가 전권을 주게 되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대변인 역할이 끝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스가 지금 총리는 그 비서실장 역할까지 전부 겸임한 사람이고 아베는 좀 이념가형 정치형이에요. 네. 정치가예요. 대일본 측을 꿈꾸는 이 몽상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큰 그림을 아베가 그리면은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스가예요. 조금 거칠게 네. 말해서 행동대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기획까지 했어요. 기획과 행동까지 다. 예, 집행도 했다 이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른바 총리 관저 정치를 이제 이뤄낸 사람인데 이게 조금 잘못된 정치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가는 이제 또 실무형이고 실용적인 정치가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하. 이제 아베는 아주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죠. 아주 이번에 전형적인 금수저 정치인이고 예. 세습 정치인이고. 예. 이 스가는 흑수저이죠. 뭐 세습 정치인도 아니고. 예. 예, 이런 의미에서 일본 지금 국민 인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예. 확 와닿는데. 아, 그래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실무 큰 그림을 극우적인 우리 아베 총리가 큰 그림 그렸다고 하면 그걸 이제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네. 실용적이라는 곳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은 이제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실무를 해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실천해 나가는데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게 벽에 부딪히면 자꾸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에서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베처럼 전체적인 이념은 극우적인 거 맞는데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한테 실용적으로 되게 안 되네. 실리적으로 되게 안 되네 싶으면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의원님. 예. 우리 그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된 그 저 수출 금지, 예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같은 걸 스가가 당시 총리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한테 실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스가네가 다 기획을 했죠. 했는데 해서 예. 봤더니 예. 일본에게 일본 경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더라. 그때는 이게 이득일 줄 알고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아베나 이제 스가네 이 세대는 한국을 우습게 보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세대가 예. 그래요. 이게 우습게 봐서 이제 이거면 한국이 꼼짝 못할 것이다 해봤는데, 이 일본 경제에 타격이 더 컸어요. 한국은 별로 상처 입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 바꿀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 스가 체제 하에서는 바꿀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지금은 안 바꿀 거예요. 당장은 스가가 지금 아베의 지원나에 이번 총리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단임 1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냐 할 거예요.
그래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대로 아베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전제할 것이다. 최소한 이거예요. 1년. 그러니까 아베의 남은 임기 1년만 사실은 하는 총리거든요. 이번 총리는. 그 에, 1년 동안은 이제, 발톱을 숨길 거다. 아니 그 중간에 뭐 내년 뭐 금년도 말이라 내년에 또 이 재선가 할 수 있잖아요. 회상에서.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스가 체제가 이제 한 번 더 있게 되죠. 이때는 자기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사실 발톱은 좀 지나친 표현이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스가가 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게 낫네요. 실리주의 노선 택해서 이거 뭐 이 얽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관계 풀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로서는 좋은 건데 최소한 1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예, 네, 하지 않죠. 그대로 대외 정책에 관한 나는 그대로 아베의 그 노선을 그도 추종할 것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단임이 끝나서 새로운 총리로 다시 들어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의회 해산시키고 새로 자기가 그렇죠. 다음 총리가 되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까요? 그래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데 또 뭐 정치된 게 아주 이 변화무쌍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궁금한 게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신임 총리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전문가는 뭐 형제 수준의 동지다, 아바타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겉으로만 친했지 물밑에서는 경쟁자다. 심지어 막판에는 아베가 스가 장관을 배제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잘못된 분석이고요. 네요? 형제로 보지 마시고요. 네. 부부지간으로 봤어야죠. 부부. 자, 아베가 남편이면 이제 스가는 와이프 뭐 이런 입장에서 7년 8개월을 왔거든요. 근데 부부끼리 사이가 항상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이 다음에 네. 이제 또 뭐 소방이 아무 쓸모 없다면 발로 찰 수도 있고요. 안 그래요? 아, 이혼하고 네. 갈라지면 또 남인 것이 부부니까. 아니야 뭐 이혼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죠. 너 이제 가만 안 앉아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그런 관계 부부 관계인 거다. 그러면은 뭐 그 물밑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아 막판에는 배제시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세요? 네, 저 이 그게 뭐 기시다라고 하는 정조 회장이 있는데 네. 그 기시다가 같은 아베하고 같은 파이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를 내심 이제 해야 된다는 호소다 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시다로 낙점할 게 아니냐 호소다 파에서 98명의 국회의원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호소다가 워낙 그 국민적 그 지지가 없으니 4%밖에 없어요. 예. 없으니 이제 스가로 가는 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뭐 물밑 경쟁 관계 이건 잘못된 분석. 그거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강창일 전 의원은 보십니다. 예. 부부다 두 사람은 부부다. 확 와닿네요. 자 나오셨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연결되는 최근 이슈가 이 윤미향 의원 기소권이에요. 여덟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정 의원 측에서는 무리한 기소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 어떻게 보냐고. 예, 윤미향 사. 민주당이 뭐 윤미향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해야죠. 그 사법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공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소가 어디냐? 예. 예. 그 준사기 혐의 그 적용한 것. 이건 그 지금 길원옥 그 할머니의 그 유족들이 말만 듣고서 했는데 치매라는 병의 특수성을 알아야 돼요. 치매되는 병이 완전한 치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유연장 얘기를 하는데 유연장 아주 저 정신 맑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유연장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기로 이제 몰아치고 다음에 뭐 기부금 문제 뭐 이런 문제들. 할머니가 정상적일 때가 있어요. 3년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작년에 유연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완전 치매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예, 그런데 가족들은 뭐 3년 전도 치매에 걸렸는데 뭐 윤미향이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검찰은 그 유족
유족 그 며느님의 조려야되는 며느님의 말씀만 듣고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건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저 중증 치매다 예. 그냥 치매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중증 치매가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중증 치매일런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1년 전, 3년 전 좀 다르죠. 자, 그럼 이제 기소 자체는 좀 무리하다고 강 의원님은 보셨는데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특히 무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원권 정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탈당을 하고 조사를 받는 건 어떠냐. 물론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도 박탈이 됩니다만 어쨌든 탈당을 해서 민주당의 부담을 덜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탈당이 아니라 당에서 이제 탈당 조치를 취해야 돼요. 국회의원직이 있어야 됩니까? 네네네. 출당.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1심이라도 법원 판단 나오게 되면 아마 탈당 조치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다고 대법까지 안 가더라도 예. 자, 또 밤사이에 뜨거운 이슈여서 제가 의견을 하나만 좀 여쭙고 가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어제 논평. 대정부질문이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걸 강조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결백을 말하기 위해서 안중근 열사까지 가져온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밤사이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오바했네요. 우리 박 의원님이 그 안중근 공부를 많이 했구만요. 안중근 의사님 공부를.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뭐 이 저 안중근 의사이게요. 말은 되는데 네. 그게 대한민국 그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전부 안중근 의사라는 얘기죠. 뭐 그것도 말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 군대 갔으니. 예. 오바라고 보세요. 예. 아 모든 국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이 위대함이 좀 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다? 아, 오해라고 보다도 오바했다. 오바. 좀 지나쳤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예, 민주당의 강창일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